안녕하세요, 황장군의 점심 특선. 오늘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에 있는 함지박이라는 곳을 찾아갈 거예요. 거기에 점심 특선으로 석갈비 플러스 물론 선택인데 공깃밥을 먹어도 되고 아니면 들깨칼국수를 먹어도 됩니다. 정말 그 근처 직장인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고 늦게 가면 빈자리가 없다고 해서 저희 점심시간이 11시 30분부터인데 지금 점심시간 시작되자마자 불이 났게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함지박에서 맛있는 석갈비와 들깨칼국수 먹방도 이어질 거예요. 참고로 그집 들깨칼국수 양이 거의 세숫대야 해요. 제가 오늘 그거 원샷에 도전하겠습니다. 원샷 도전할게요.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팔로미. 자, 왕장군의 점심 특선. 오늘 석갈비와 플러스 들깨칼국수 먹으러 왔는데요. 지금 맛있게 지글지글 하고 있는 모습 보시죠? 예. 물론 제가 이제 칼질을 해가지고 가위로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를 건데, 일단 맛있게 먹는 모습 먹방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맛있게 먹을게요. 네, 제가 자르려고 했는데, 저희 직장 동료분께서 저보다 더 맛있게 잘라주고 계십니다. 예, 지금 자르는 거 보이시죠? 예. 정말 먹음직스럽고요. 먹기 좋은 크기로 저희 회사 동료께서 잘라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잘라지면 먹방 이어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황장군의 먹방. 자, 오늘도 석갈비입니다, 석갈비. 한쌈 맛있게 싸서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석갈비 맛있게 먹어보세요. 원샷 해보도록 원샷했습니다. 네, 방금 함지박에서 석갈비와 들깨칼국수 먹고 왔어요. 제가 아까 공약 드린 것처럼 저 진짜 그 세숫대야 그 들깨칼국수 원샷했습니다. 아, 물론 거기 있는 사리들 어느 정도는 저기 건져 먹었지만 마지막 거기 있는 국물과 어느 정도 사리 제가 완전하게 원샷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자, 하여튼 여러분들 점심에 석갈비와 들깨칼국수가 땡기실 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에 있는 함지박이라는 맛집을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 더 맛있는 맛집 멋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